유한솔입니다. 마포구는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계획의 첫 단추로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매년 5%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포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혜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2014년 8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작년도 종량제 시행 이후 가정 및 타 사업장과는 달리 서울시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했으며 소형 음식점에서는 전체 발생량의 18%에 해당하는 약 566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돼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음식점의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있어 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피해와 함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별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감량에 대한 점주의 관심을 유도하고 생활 쓰레기와의 혼동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류미혜입니다.